아니, 요즘에 정말 환장하겠는데요. 갑자기 또 이만한 플래티가 또 생겨났어요. 제가 정말 이 정도 크기 플래티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녀석도 아마 한달반 정도는 여기서 살았을 것 같은데, 와, 정말 제 추측에는 이쪽 지금 여기 치어가 있고 있는 이 어항에 보면은 이 녀석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사이즈 플래티가 지금 여기 있어요. 이 녀석 말고 나머지 애들은 한 15일 정도 된 크기라 정말 환장하겠는데요. 이 녀석은 지금 이 어항에 한달 동안 살았다는 얘긴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요 밑에서 살던 애가 혹시 올라왔나? 빵상. 아니, 어떻게 나온 거야? 혹시 모르니까 휴대폰 플래시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네, 휴대폰 플래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 정말. 아, 요 안에 아직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 플래티는 도대체 어디에서 살다가 지금 갑자기 또 여기 나온 걸까요? 정말 플래티들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어저께 야마토 새우 넣을 때만 해도 없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아이고,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다음 날. 와우. 예. 새우가 탈피갑을 지금 건져 왔거든요. 뭐지? 탈피갑이 아니라 야마토가 죽은 시체인가요? 오, 뭐가 새우, 진짜 새우 느낌이 좀 나는데요. 빵상. 이게 뭔가 만져보니까 되게 막 진짜 새우인 것 같거든요? 뭔가 조금 징그러운데요? 근데 아까 여기 등깍지가 이렇게 중간에가 좀 벌어진 게 있었기 때문에 안에 물이 들어서 그런지 진짜 새우 같아요. 새우의 탈피갑을 구경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빵상.